자, 안녕하세요. 네. 자, 책은 12쪽입니다. 12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리벨 클락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포괄적 보건의료 요거 하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보여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 아시죠? 포괄적 보건의료. 책입니다, 책. 자, 포괄적 보건의료는 그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예방, 그러니까 결국 거기 안에 1차, 2차, 3차가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걸 우린 포괄적 보건의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예방, 그 다음에 치료하는 2차 예방, 재활하는 3차 예방,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걸 우리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이 통합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재활도 해주고 하여튼 전생애 동안에 다 관리해주겠다. 이걸 우리는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포괄적 보건의료의 뜻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그거 했었었죠. 우리나라 역사 위에서 45년에 끊고 80년에 끊고 이거 했었었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 네, 국민건강증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서 1차 보건의료가 끝났고 이제 건강증진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 양대 산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자, 건강증진 제일 처음이 캐나다 오타와 회의, 이것도 저번주에 들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캐나다 오타와 회의. 그러면서 옆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라논드 나옵니다. 라논드, 우리 저번주에 통성명 했었던 기억 나시나요? 라논드 하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네 개가 있다 얘기를 했었었죠. 혹시 네 개 기억나세요? 네 개 뭔지? 가장 큰 게 생활 방식,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그 다음에 환경,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 그래서 네 개였다 라고 한 요 분이 생활 방식이 50%를 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건강증진의 원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건강증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86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 예, 이거 있었고 여기에서는 생활 개선, 예, 그래서 이때 다섯 가지 시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공공정책 확립서부터 쭉,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기억 나셔야 되는데 혹시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위임을 보시면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오셨던 분들 맞지요? 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지? 저번 주에 나눴던 위임을 마지막 장을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뒤쪽에 가시면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 거기 안에, 박스 안에 86년 캐나다 오타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개 있죠. 그거에 대한 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건강이론, 공공정책,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요소. 여기 이제 5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1차 회의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책으로 오셔서 2차 회의입니다. 2차는 호주의 아들라이드에서 선언을 했고, 자, 요때 건전한 공공정책을 강조합니다. 아까 건전한 공공정책이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있었죠. 기업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권에 있었던 공공정책을 강조한 게 2차 회의. 그 다음 이제 3차입니다. 동그라미 6번의 3차 회의. 이거는 스웨덴의 선즈볼에서 개최가 된 거고요. 이때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환경조성이 니은번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 있었던 거. 두 번째 있었던 거를 3차 회의 때 강조했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7년에는 4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5차에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선언을 했고, 6차가 태국의 방콕, 그 다음에 7차는 케냐의 나이로비, 그 다음에 8차는 핀란드 헬싱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 한번 시험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몇 차이는 언제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물어보는 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쪽은 아닌데 다른 쪽에서 화살표 화살표 해갖고 그 장소하고 몇 차 회의 이게 이제 잘 짝지어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쪽도 이게 조금 더 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주실 때 5차는 어디 뭐 멕시코 시티, 6차 뭐 태국의 방콕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 회의가 2016년에 중국 상하이 회의예요. 여기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제가 그 내용 중에 SDG라고 했을 겁니다. SDG. 그 전에 2013년이 MDG라고 했거든요. 눈에 보이시죠? UN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MDG.
요게 2016년에 가면 SDG로 이제 바뀌는데, MDG가 2015년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 계획서. 그러다가 요게 끝났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예, 그 계획서가 하나 더 있는데, 전 세계적인 계획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 하면은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 그게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면 쉽게 나올 거야, 쉽게. 그래서 2016년 SDG.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건강증진의 3대 원칙. 우리 1차 보건의료 하면 4개의 A, W가 있었습니다. 아, 4개의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증진의 3대 원칙이 있었어요. 3대 원칙. 그래서 옹호, 영양 강화, 연합. 그래서 이것도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그 쪽지, 거기 유의물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3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은 어떻게 됐는데, 그런지 역사가 나오는데, 자, 거기 세 번째 보시면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험법 제정됐다는 거. 역사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내려가시면, 뒤로 가시면 2002년에 건강증진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가 됩니다. 건강증진사업이 2002년에 확대로 되는데, 솔직히 이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냥 건강증진 앞으로 할 거야 라고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2년이고 2005년부터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보이시나요?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예, 요 네 개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게 2005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002년부터 확대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2005년부터 확대됐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02년, 2005년 다 외워주세요. 하여튼 만약에 보기 중에 두 개가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2002년이든 2005년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전국 보건소로 확대가 됐구나 하시면 되고.